그러면 저는 팍스 시니카 사회가 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질 거로 생각을 해요. 한국에는 친중파의 정치적 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중국에서 제재가 들어오겠죠. 만에 하나 미국이 빠질 경우, 그럼 우리는 그때는 다시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지 않으려면 자주국방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태평양 연안국가들, 일본, 호주,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넓게 보면 인도까지 이 나라들이 다 힘을 모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GDP의 한 3분의 2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거나 중국이 힘이 과도하게 커지는 거를 경계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협력하는 게 제일, 협력하는 걸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동안은 그냥 한미동맹 하나로 계란을 한 바구니 다 담아놨다면 지금은 한 계란을 세 바구니 정도에 담아놓는다 그럴까요? 네,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는 불평등 연구, 오늘도 최병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닥치고 해결해야 할 국제관계가 네.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가 허용하고 심지어 지지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올게 될 거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세계 질서를 이끌어오던 판이 많이 흔들리는 거라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판에 잘 올라가서 목 좋은 곳에서 다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네. 가끔씩 우리 저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서도 상인들 막 그 다시 바꾸잖아요. 요 앞에 있는 분들 저 뒤로 가고 이게 막 섞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계획 다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만약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 미국이 갑자기 방위비 분담 요구를 뭐 거칠게 한다든가, 네. 뭐 중국이 미국이랑 한판 붙는다고 태평양은 우리 거야 뭐 이러고 있다든가, 네. 할 때 우리의 플랜 B는 뭐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다가 요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하고 넘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불평등 얘기하다가 경제 성장 얘기하다가 세계 질서 얘기하다가 네. 외교 질서 얘기로 지금 이제 그건 뭐 괜찮습니다. 점핑을 했는데요. 그 팍스 시니카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토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지식인 집단, 네. 오피니언 리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여서 이 태평양 일대를 미국이 특히나 이제 영국과 미국은 해양 국가였기 때문에 항해의 자유 형태로 예. 또는 이제 어떤 그 우리가 국제 무역,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국가가 된 것도 미국적 질서, 미국의 힘, 미국의 룰,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한 룰인 거죠. 음흠. 영국과 미국이 주도한 항해의 자유를 상징되는 것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실현 작동되었던 거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할 경우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 팍스 시니카가 되면은 태평양 일대 미국이 싹 다 빠지고 중국이 지배한다라는 가능성이 실은 그거의 연장 이슈가 대만 해협 이슈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둘러싼 이슈가 이게 좁게 보면은 대만이라는 나라의 지배권을 누가 갖게 되냐이지만 이게 지정학적으로 대만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제 불침항모라고 그러잖아요. 대만을 이제 그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이제 대만이 그런 건데 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가 이제 딱 그 이 지정학적 알박기라고 그럴까요? 네네. 지정학적 알박기가 이제 그 대만이었던 건데 대만 해협이 지배권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태평양의 지배권이 중국한테 넘어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로서의 대만이 핵심이 아니라 실은 지배권이 넘어간다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 세력 균형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중국에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은 오랫동안 세상의 중심이 자기네라는 게 그 중화사상이잖아요. 네.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 있다는.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에너지와 견제가 빠져나가면 미국이 빠져나가거나 아무튼 미국 중국의 군사력이 세져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고 그러면 저는 팍스 시니카 사회가 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는 친중파의 정치적 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친중파의 힘이 세질 뿐만 아니라 예. 당연히 중국에서 제재가 들어오겠죠. 예컨대 영화 혹시 변호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예예. 다뤘던 그다음에 택시운전사라는 예. 송강호 씨가 나왔던 80년 광주를 다룬 영화가 있고 유월항쟁을 다룬 1987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셋 다 보셨군요. 네.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 세 가지 영화는 모두 중국에서 상영 금지된 영화예요. 그거에 자극받아서 우리도 민주화하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이게 다 이제 데모하는 영화예요. 네. 방금 말한 세 영화의 공통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홍콩은 지금 예. 천안문 시위를 기념하는 시위는 금지됐어요. 네. 그럼 감옥을 가야 돼요 그냥. 감옥 가서 평생을 썩을지 모르는 걸 각오해야지 할 수 있어요. 홍콩에서 천안문 시위를 하려면. 그런데 만약에 태평양 일대를 중국이 지배하게 된다 그럴 경우 중국에서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1987 영화 변호인은 지금 중국에 상영 금지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리처드 기어라든가 브래드 피트가 옛날에 티베트라든가 네, 이런 걸 영화 만든 적 있어요. 그 사람들 영화는 중국에서 계속 상영 금지예요. 그다음에 그 탑건, 예. 탑건 매버릭도 원래는 그 옛날에 원래 탑건 버전에는 대만기가 있었대요. 네. 그 등 자켓에. 그래서 그게 빠질 뻔하다가 이제 그 아예 빠져가지고 그 이제 그 중국 자본이 빠지고 중국에서는 아예 상영이 안 됐, 탑건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탑건도 중국에 상영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런 것처럼 이 대만 해협 이슈나 등등이 넘어가면 저는 팍스 시니카가 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이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에 의해서 항해 자유가 작동하는 것처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미국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팍스 시니카 사회가 된다는 얘기랑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든 같은 걸로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미국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의 관계에서 논리적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미국과 힘을 모아서 중국에 대항하는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연대 연합을 강화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그래서 예컨대 지금 미국의 우호적인 지금 동맹 국가. 예.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고 한미 동맹이고 호주랑도 동맹 국가거든요. 네. 호주는 특히나 이제 오커스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나라들의 힘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미국의 힘을 실어주는 방식인 거죠. 네. 넓게 예. 보면. 예. 일본까지 포함해서 일본 호주까지 포함해서 이게 플랜 A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의 확장 버전인 거죠. 사실은 이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미국, 일본 3자만 모여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조만간 할 예정인데 네. 아마 이제 미국은 이런 얘기를 아마 하겠죠. 뭐 일본은 잘 협조하고 있는데 한국도 팍팍 협조해라. 셋이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리고 동시다발 군사훈련도 좀 강화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이게 플랜 A고 플랜 B는 그냥 중국이 지배하도록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유민주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옛날 이제 그냥 조선시대 비슷하게 그걸 왜 그래야 되는데요? 논리적 경우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논리적 예. 경우에서만 예. 그래서 그냥 중국이 지배하는 사회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네, 세 번째 버전은 자주국방 버전이 있어요. 아하, 우리 거 우리가 지킨다. 중국이랑 다이다이 떠서 우리 힘으로 그냥 지키는 거죠. 뭐 그림은 좋은데 그게 되면 왜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는 이제 핵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핵을 개발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네. 다시 이제 자주국방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핵을 개발하는 버전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변국들이 한국의 핵 개발을 찬성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제재가 있을 거니까 네. 경제를 초토화시킬 각오를 하고 핵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교육이랑 교육은 다 끊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원칙적으로 반대할 거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핵 개발하는 거는. 네. 그래서 자주국방 그리고 군사력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고 중국에 대항하려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전체 GDP 한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지금 17조 달러 우리가 1.7조 달러 정도 딱 10배 정도 다거든요. 네. GDP가 우리나라가 전체 GDP 한 50%를 국방비로 써도 제가 보기엔 중국이랑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러겠죠, 거의 그러겠죠. 한 뭐 거의 아무튼 90% 그러니까 90% 가까이를 국방비를 써야지 그나마 그래도 제가 보기 자주국방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주국방은 논리적으로 이제 왜냐면 자주국방 그러면 기분 뭔가 이렇게 그 뭔가 그런 걸 강조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주국방이 플랜 3 어떤 경우에서 세 번째가 있고 이제 뭐 플랜 A, B라기보다 이제 경우의 수로만 따지는 건데 예. 제가 보기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미국이 빠질 경우 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 가 힘을 모으는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좀 많이 필요해요. 일본, 호주,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네, 그런 유들. 넓게 보면 인도까지. 예. 이 나라들이 다 힘을 모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GDP의 한 3분의 2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좀 앞으로 더 커질 테니까. 그래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 요 나라가 연합하는 거 그렇죠. 연합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들이 한데 다 동의 받아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죠. 미국은 왜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을까? 왜 도와주셨을 것 같으세요? 미국은 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소련을 빨리 견제를 좀 하지 않으면 그럴까봐 그런 거 아닌가요? 공산화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아니 두 가지인데요. 공산화 도미노가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반도 한 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인데 반도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넘어간다라는 건 이 육지에서는 없는 거예요. 미국의 교두보가 한반도의 남쪽이 네. 이제 소련권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네. 이제 육지의 교두보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뭔가 할 때는 항상 상륙작전만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일본도 위태로워지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건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것이기도 하고 네. 근데 미국도 뭐 100% 다 손해보는 짓을 한 건 아닌데 세력균형 관점이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 뭔가 세력균형 관점에서 네. 여기를 지켜야지 한 거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한국이 우리나라를 엄청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그 이유도 여기가 힘이 커져야지 한국의 힘이 커져야지 미국의 힘이 커진다고 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연대연합이라는 개념은 이해관계 연합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과 중국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 들 아까 말씀하신 환태평양, 그쵸. 호주, 필리핀, 호주, 필리핀, 대만, 코리아, 베트남, 일본, 인도, 인도까지. 인도는 특히 그러니까 인도와 베트남의 공통점은 중국과 전쟁을 한 적 있는 나라예요. 뭐 이렇게 중인 전쟁, 네. 이제 중국 베트남 전쟁을 이제 그 뭐 등등 한 적 있는 나라여 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중국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네. 그게 자국의 이해관계랑 얽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컨대 뭐 극단적으로 한국, 일본 등이 다 중국 세력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자기네가 뭔가 하는 것보다 이 나라들이 중국 세력권으로 다 넘어가기 이전에 같이 돕는 게 좋다. 돕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다만 네. 예. 지금은 미국이 워낙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살짝 한 발 빼고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필요한 거는 실제로는 제가 아까 이제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플랜은 좀 다른 건데. 플랜 A는 미국 플러스 알파로 함께하는 게 있고 네. 한미일 동맹 플러스 알파, 뭐 한국, 미국, 일본 넓게 보면 호주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게 뭐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군사협력 최소한 예. 그런 정도 방식이 지금 러시아랑 중국, 러시아 중국, 네. 러시아랑 중국이 그 공동 군사 훈련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은 방금 말한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 일본이랑 워낙 사이가 으르렁거리는 사이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따로따로 했던 건데 네. 근데 점점 저쪽은 편먹고 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그런 선택을 점점 이제 해보자. 그걸 되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미국이 워낙 또 파워가 센 나라니까 만에 하나 미국이 빠질 경우 만에 하나 미국이 빠질 경우 그럼 우리는 그때는 다시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지 않으려면 자주국방은 실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거나 중국이 힘이 과도하게 커지는 거를 경계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협력하는 게 제일 협력하는 걸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이익이니까 그게.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 플러스 알파 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이러저런 신뢰를 쌓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우리가 외교 안보를 뭐 표현에 따라서 이제 동맹과 협력 관계 좀 다르다고 표현하더라도 한미 동맹은 강화하더라도 이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층적 안보 협력 체계를 지금부터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플랜 A에 를 하지만 플랜 B까지를 염두에 둔
미국하고 친한 건 좋은데 미국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지를 그렇다고 중국이랑 친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중국에 우리가 이제 사실상 꼬봉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반중 연합을 잘 또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약간 포트폴리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저는 일본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한데 일본은 외교 선진국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짱구를 굴려서 중국이 힘이 커지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인도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중국이 커지는 걸 견제하려면 미국과 인도가 힘을 합쳐야 되겠네? 예. 근데 미국과 인도를 힘을 합치면 나에게도 이롭겠네? 해가지고 구상을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러니까 중국, 미국, 인도의 관점에서 세계 정세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국익에 이로운 방향으로 논리를 짠 게 일본이 만들어낸 인도태평양 전략인 거죠. 그래서 항상 수식어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은 현행 질서를 유지하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거든요. 우회적인. 네. 예. 그래서 그게 자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일본 입장에서. 일본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주도한 거예요. 그걸 주도해서 미국에 제안한 거예요. 야 너네 지금 점점 힘이 빠지고 있잖아. 너네 뭐 고민이 많지?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인도랑도 뭔가 좀 같이 해보자 라고 기획을 일본이 해서 미국에도 제안하고 인도에도 제안한 거야. 똑똑한 친구들이네요. 엄청 똑똑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버전으로 우리의 국익을 강화하는 그러나 힘센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다 고려한 다음에 예. 미국은 무슨 무슨 고민할 거고 미국은 경우의 수가 원투가 있고 근데 중국은 뭐 여전히 이게 내부에서 균질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그런 이제 좀 다층적 외교 안보 협력 체계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써야 된다 신경을. 예, 상황이 이제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한 어떤 플랜 B 또는 예. 뭐 플랜 C. 왜냐면 자주 국방은 현실적으로 논리적 경우에선 있을 수 있지만 기분이 좋은 얘기지 거는 뭐 중국이랑 무슨 뭐 1대1로 자주 국방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일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도 같네요. 그렇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뭐 이러저런 뭐 징용고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저런 얘기를 세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여기 등등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국민적 불안 문제는 우리가 우리대로 해결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외교 쪽 사람들은 이게 약간 트렌드에 대한 고민이 전 있을 걸 생각해요.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한다는 게 이게 지금 세계 정세의 가장 중심 축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버전에서는 그게 독일의 재무장으로 나타난 거고 지금 일본의 재무장을 원하는 게 미국의 요구사항인 거야. 예. 왜냐하면 자기 혼자 다 커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본의 재무장을 좀 근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예컨대 뭐 독도 문제가 됐건 아니면 야스쿠니 심사 참배 문제가 됐건 우리가 이제 일본과 뭔가 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독일은 전후 반성을 많이 했고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는 일을 많이 했지만 뭔가 일본은 그런 미온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일본이 뭘 주장하면 우리가 다 그거를 뭐 고지고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목소리를 낼 때는 세게 내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요구하면서도 뭔가 또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거를 그래서 과거에는 친일이냐 발이냐 이런 약간 이분법적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러나 또 이런 거는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좀 약간 오히려 좀 고차방 정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제 안미 경중으로 있다가 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국에 있었는데 안미 경중이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겠죠. 일본도 그랬을 테고 독일도 그랬을 테고 프랑스도 그랬을 테고 전 세계가 다 그랬겠죠. 전 세계가 다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저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이 커지는 거를 견제하려고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뭔가 철수해야 될 이제 그런 네.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고민에 빠진 나라가 유럽에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마침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 네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었거든요. 예. 근데 중국에서 빠지면 중국이 전 세계 GDP의 17%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갈 만한 나라가
대만, 한국, 일본인데 대만은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 유럽의 선진국 그 제조업 기술국 그 회사들이 보기에. 네. 그러면 이 중국과 대만이 뭔가 불안해지면 선택할 수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제조업 강국들, 네. 뭔가 고기술 그 나라들이 뭔가 한국과 일본의 자본 이동과 기술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인가 세 달 전쯤에 아마 그 이프로님도 그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반도체 첨단 장비 회사인 ASML이 한국에 R&D 센터를 설치했거든요. 네. 일본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이제 그 첨단 기술 R&D 관련된 그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기회 요인이 있는 것도 역시도 이런 이제 그 세계 질서 2기가 세계 질서 3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하나는 외교 버전, 하나는 뭐 경제 버전, 글로벌 밸류체인 버전, 투자 유치 버전, 뭐 기술 첨단화 버전. 지금 우리 2차 전지 배터리가 그쪽 분야도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트렌드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향후 질서의 산하는 앞에는 좀 외교 안보적인 얘기를 포함했지만 아세안 인도 넓게 보면은 일본 호주까지 여기가 하나 중요해지고 또 하나는 유럽 유럽의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그 미국의 우방 국가들 그리고 약간 중국에 대한 경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예.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적 DNA를 갖고 있는 나라들 예. 그 나라들이랑도 우리나라가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한미동맹 하나로 계란을 한 바구니 다 담아놨다면 지금은 한 계란을 세 바구니 정도에 담아놓는다 그럴까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는 미국 플러스 미국이 한 덩어리.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태평양이 한 덩어리. 네. 그러니까 아세안이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고용경 박사님 같은 분의 역할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실은 유럽과의 이번에 나토도 그런 거였던 건데 유럽과의 관계 강화. 그래서 우리나라 역할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면서 우리도 뭔가 조금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이게 이제 약간 줄타기를 해야 되겠죠. 네. 국익과 어떤 이제 그 국제적인 역할. 왜냐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우리도 도움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기존에는 우리가 한미동맹 하나만 그냥 거기다가 착 그 이렇게 우리가 가진 돈이 총 100만 원이랑 100만 원 더 풀베팅했다라면. 네. 지금은 거기다 한 50만 원 이상 거기다 베팅해 놓지만 한 뭐 2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이 이제 한 동남아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이런 쪽이랑도 뭔가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기업인들 간의 교류가 됐건 희토류가 됐건 자원이 됐건 아니면 정치적인 교류가 됐건 국회 차원의 뭐 교류가 됐건 그다음에 문화적인 호주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교과서에 동남아시아를 교과서에 담아놨대요. 아. 교양 과목으로. 그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입장에서 호주가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맨 밑에 있더라고요. 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있고 일본이 있으면 네. 그냥 쭉 밑에 있어요. 네. 필리핀보다 더 밑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호주도 실은 중국이 지배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장난 아닐 그렇죠. 거거든요. 당연히. 특히나 또 호주는 뭐 치고받고 싸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요 동북아 특히 남북 관계 중심으로 보면 됐었지만 이제는 아시아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체스판으로 올려놓고 체스판 장기판 바둑판으로 올려놓고 중국의 힘이 커지는 거를 우리가 마치 바둑 칠 때 귀퉁이 한 집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중원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력 관리를 하는 게 실은 바둑판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이제 체스 장기와 구분되는 바둑의 특징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을 경제의 내적인 문제,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 그다음에 무슨 규제화나 문제 그런 걸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거에 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를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고 치면 실제로는 지리학, 지정학, 지경학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맞물렸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실은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예전에는 좀 보여줬던 걸 좀 정리해서 한번 갖고 온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KDI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농지개혁 관련된 KDI 특집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기획재정 정부 차원에서 하는 자료인데요. 네. 그 중에서
1인당 GDP가 5.5% 이상, 인상이 아니라 이상, 5.5% 이상인 나라를, 이상인데 그거를 30년 이상 달성한 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11개 나라밖에 없대요. 기간은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 그냥 한번 쭉 읊어버리면 적도 기니가 74년부터 2004년 오만, 리비아, 대한민국, 보츠와나, 타이완, 중국, 싱가포르, 일본, 사우디아, 홍콩. 네. 뭐 나라마다 연도는 좀 달라요. 우리는 65부터 95. 뭐 중국은 76년부터 2006년. 여기 이제 그 중국이 예. 개혁 개방을 한 뒤부터인데. 일본은 50년부터 80년. 뭐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좀 연도는 다른데. 네. 재미있는 거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딱 11개밖에 없다는 게 일단 재밌고. 기적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나라. 그렇죠.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대략 한 210여 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210개 국가 중에서 딱 마침 11개의 국가고. 근데 이 나라가 더 재밌는 건 딱 두 덩어리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는 게 재밌어요. 이 중에 적도기니, 오만, 리비아는 요거는 이제 그 30년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연 평균 8.9를 30년 동안 계속 쳤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와. 8.9, 7.1, 7.1, 7.0 우리가 이제 65부터 95년까지가 평균 7.0이고요. 그러니까 30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해서 연평균 내면 저 숫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5% 이상만 딱 담아놓은 거예요. 네. 가장 낮은 데가 홍콩이에요, 심지어. 네. 싱가포르도 낮은 축에 속해요. 음흠. 지금 이제 싱가포르가 지금 한 7만 달러, 8만 달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GDP가.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딱 이게 두 덩어리로 구분되는데 하나가 자원부국. 적도기니, 오만, 리비아, 보츠와나, 사우디아라비아. 네. 뭐 석유가 막 그냥 물밑듯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 천연가스 이런 등등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나머지 이 다섯 개는 자원부국, 여섯 개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인데 네.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에요. 근데 홍콩, 싱가포르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당시 기준으로 한 200에서 한 400만 사이 나라들인데 네. 여기는 논외로 처리하고 요 일본, 한국, 대만, 중국까지가 이제 여기가 KDI 내용이고 음흠. 이거는 이제 저 해석인데 최병천 네. 해석인데 예.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으로 경제가 성장한 기적을 낸 네 나라 유일한 네 나라. 요 이제 그 뭐 노력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다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드렸던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드렸던 얘기에 약간 연장이기도 한데 요 네 나라의 특징이 네 나라가 공통적으로 농지기업을 했고 두 번째가 다 공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시한 나라들이고 예. 물론 이제 수출도 중시한 나라들이에요. 일본도 수출을 중시했던 나라니까 네. 세 번째로 네 나라가 다 친미국가였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친미국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올림픽 때. 예. 올림픽 뭐. 그래서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때는 동서가 함께했지만 네. 소련이 하던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이 불참하니까 중국도 같이 불참하고 네. 84년 LA 올림픽 때는 소련이 불참할 때는 중국은 같이 참가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외교 노선은 친미 반소 노선. 그게 72년 닉슨이 이제 그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한 뒤로 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뒤로 72년 우리 수교는 79년에 맺었지만 72년 이후로는 중국은 이제 친미 반소 외교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친미 국가였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야 너네 이제 중국 너는 친미 국가 하지 마 하면서 미국이 이제 약간 이제 견제를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네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소련 또는 공산주의와 접경 국가였다. 그래서 이제 요 4번 이유 때문에 3번이 된 거고. 네. 그리고 4번 이유 때문에 1번이 된 거거든요. 그 소련 공산주의와 접경 국가였기 때문에 농지 개혁을 하게 된 거고. 다. 그다음에 소련 공산주의와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고 경제 발전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가 됐고 수출 중심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요 네 나라의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네 가지 공통점은 농지개혁, 제조업 중심, 친미국가, 중국 공산주의와 접경국, 소련 및 공산주의와 접경국가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경제성장 과정은 실제 역사로 해서 진행된 경제성장은 무슨 규제화나 기업가 정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지리학, 우리 뭐 지리의 힘, 지정학, 지리경학, 그러니까 지리경제학이죠. 지리경제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건 실제 경제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그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제국의 질서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교육의 양상의 변화, 그래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뭔가 쇠퇴하면서 지금은 그것이 완전하게 극단적으로 쇠퇴하면 주먹에 의한 질서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주먹에 의한 질서가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그룹핑한 규칙 기반, 그러니까 몇 나라가 안 되더라도 다섯 나라, 열 나라, 뭐 스무 나라, 서른 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그런 규칙 기반 질서에는 뭐 중국이 주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는 좀 더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가지만 경제적으로 규칙 기반 질서에는 지난번에 알셉이 그런 건데요. 알셉이 중국도 들어오고 뭐 이제 저기 이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있는데 미국은 관계 없었던 건데 예. 우리나라가 알셉에 합류를 했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잘 알고 있는 건데 미국의 눈치를 다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표 하나가 이 지리학, 지정학, 지경학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진 어떤 역사적 사례 중에 또 그러네요. 마침 다른 나라는 없어요 아예. 이 물론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니까 네. 유럽 선진국들은 선진국들이 5.5% 이상 30%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 그렇긴 한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원이 갑자기 터져서 부자 되는 게 아닌 나라들 중에는 대한민국이 제일 열심히 그렇죠. 빨리 잘 했다는 뜻이네요. 여기 순위를 보시면 우리가 4위입니다. 4위. 네. 11개 국가 중에서 4위였었고요. 요 기간에 65년, 95년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대만, 중국, 싱가포르, 야. 일본, 홍콩. 그러니 자, 저기서 추락하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거를 실은 약간 어떤 거는 큰 틀은 정리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리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최근에 외교안보 공부를 열심히 이제 외교이론 공부랑 뭐 지정학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또는 우리 공동체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교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서 요즘 이제 외교 관련된 공부를 이것저것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왔고 그동안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와 움직이는 것 관련돼서 한국 경제에 일곱 가지 특징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수출이 대박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타가지고 수출 대박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표현하면 좋은 불평등 시대였던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실제로 불평등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수출이 점점 위축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대중국 수출도 그래서 상층이 올라서 불평등이 커졌는데 지금은 상층이 상대적으로 위축돼서 저하돼서 나쁜 평등의 시대가 상대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계 질서는 그동안은 미국이 유일패권이고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어 글로벌 평화체제였는데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안미 경쟁 시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안보 불안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상수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직까지는 건재하긴 하지만 팍스 시니카가 그거를 도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 중국몽이라는 게 결국 과거 중화 시대 그 아편전쟁 이전의 시대 예. 그 시대로 이제 되돌리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여서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 그 뭐랄까 너무 힘센 한쪽이 힘이 세지면 주변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안보 걱정 없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안보 걱정을 우선하면서도 안보 걱정을 우선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출은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하면서 한때 우리가 28%에서 52%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지금 세계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는 우리나라 52%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한 40% 정도까지 왔거든요. 전체 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네네. 그래서 이제 수출 비중 더하기 수입 비중을 치면 그걸 무역 의존도라고 표현하고 네. 이건 수입 비중은 다 빼고 수출 비중만 쳐가서 40%인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중국에 대항하는 대체 시장 정도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중국 정도의 장기간의 고도 성장을 하는 나라가 과연 등장할지 여부. 그 이제 뭐 몇 차례 얘기하지만
과연 인도가 그럴 정도의 저력이 있을까 해서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세안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이 가졌던 매력은 가성비 좋은 노동력. 어떤 그 상당히 이제 어떤 품질이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았던 노동력이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국가 권력이 다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료나 그래서 인프라, 규제, 제도 그리고 이제 어떤 중앙집권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완비되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부패도 이제 뭐 이렇게 없진 않았지만 네. 이제 뭐 사업을 못할 정도의 부패는 아니었던 건데 이제 인도 같은 데는 동네마다 규제가 다 다르고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네. 규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다층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중국과 비슷한 사이즈가 작은 나라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넓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는 워낙 이제 섬나라 중심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리적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중국이 중국도 수출을 대박 쳤는데 우리도 대중국 수출 대박을 쳐가지고 그걸로 높은 성장률 해가지고 연평균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연평균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한 30% 가까이 됐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무역 적자이고 중국에 대한 무역이 적자고 설령 이제 중국이 다시 좀 이제 경제를 지금 여러 가지 경기 후퇴기를 좀 지나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똔똔 플러스 알파 정도 균형 무역 정도 우리가 대규모 흑자를 이제 누리는 건 어려워졌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서 그렇다. 어떤 코로나 요인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그래서 중국의 수출은 경향적으로 계속 급감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경향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성장률이 3%였고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코로나라는 게 있었으니까 좀 약간 예외적이지만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4%였고 예. 노무현 정부가 5%였고 그리고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가 실제로 6%였어요. 그래서 6, 5, 4, 3 이게 카운트다운처럼 왔는데 네. 이게 이제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되면 우리가 자칫 이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저는 이제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에서 상층 소득이 급상승해서 생겼던 불평등 증가 경향이 강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고 실제로 2015년 이후는 상층 소득이 둔화돼서 지금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평등은 상층은 수출 둔화로 인한 불평등 축소. 하층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걸로 인해서 하층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층은 꼬꾸라지고 있고 상층은 올라가고 있어서 두 개가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평등은 지금 2015년 이후 임금 불평등과 가구 소득 불평등 모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산 불평등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리고 물가와 금리는 전 세계가 효율적으로 중국이 워낙 청년 노동력. 중국 자체가 젊은 나라였고 이 1990년대 이후로는 대한민국도 엄청 젊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저개발 국가 중에선 젊은 나라가 많았고 특히 중국, 한국,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 네. 이런 나라가 일종의 청년 국가라 그럴까요? 그 나라의 사이클로 보면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어가지고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원인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요인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경향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금리가 심지어 1% 2% 언저리였는데 한 그거보다는 높은 한 3, 4, 5 언저리 뭐 이제 한 7, 8, 9까지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한 4, 5, 3, 4, 5 정도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제 한 향후 30년간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자원민족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앞으로 더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의 변화에서 가장 대규모 산업의 변화 중에 하나는 내연기관 베이스 자동차에서 전기차 베이스 자동차로 바뀌는 걸로 봐야 돼요. 네, 그렇겠죠. 예. 혹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돌아다니는 자동차? 그렇겠죠.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자동차 한 천만 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300만 명이잖아요. 네. 대략 퉁쳐가지고 한 성인 인구가 4천만 명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제가 검색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른다는 전제로 네. 저는 한 2천만 대 넘을 것 같은데요. 와우. 왜냐하면 뭐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뭐 아니 그것도 있고요. 두 대 이상을 갖고 있는 집이 되게 많다고 봐야 돼요.
없는 집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나 거의 없어졌겠죠 이제.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맞아요. 뭐 중고차 포함해 가지고 저렴한 중고차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차가 아예 없는 집이 없진 않겠으나 두 대 세대 갖고 있는 집이 워낙 또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천만 대는 훨씬 넘을 것이다. 2천만 대 생각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방금 왜 드렸냐면 예.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시대에서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로 바뀌는 게 우리가 이제 AI, 챗GPT 이런 것보다 더 큰 변화일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20세기 자본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동차 자본주의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모든 산업의 기본이었죠. 그렇죠. 뭐 철강이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가 전후방 연간효과가 엄청 큰 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전체 직업의 15% 약간 안 되게 자동차로 관련된 산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보험 산업까지 포함해서. 부품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하다못해 포항제철도 자동차랑 관련돼 있던 거고 이제 뭐 화재보험도 자동차랑 관련돼 있던 거기 때문에 예. 심지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생명보험도 실은 자동차랑 관련돼 있던 거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어떻게 보면 종사자로 보면 한 10 내지 15% 정도 됐던 건데 세계 경제로도 그랬을 거거든요. 예. 세계 경제도 그랬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은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뭐 코발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자재 예, 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향후 옛날 석유의 시대가 등장하던 초창기 때 석유 기반 자원민족주의가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뭐 그걸 희토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희토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기차와 연동된 자원민족주의 그러니까 희토류를 포함하겠죠. 그뭐 리튬 이런 거 이제 사가지 마라 이제 뭐 하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니네가 공장을 국내에 세워서 해라. 자동차 공장 갖고 오면 우리가 리튬 줄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최소한 과도기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겠죠. 비효율적 요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물가 저금리 그다음에 저물가 저금리랑 연동된 제가 이제 깜빡하고 오늘 표를 안 갖고 왔는데 저물가 저금리랑 연동된 정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에 되게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네. 금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내려가면.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쫙 올려요. 음흠. 근데 원리금과 이자를 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였어요. 저물가니까. 네. 아, 저금리니까. 그렇죠. 금리가 내려와서 재정을 쫙 그 국가의 재정 지출을 쫙 늘렸는데 빚을 내도 괜찮다 이 얘기죠. 빚을 내더라도 이게 돈돈이 됐던 거죠. 금리 하강분만큼 같이 올렸던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때 빚을 많이 진 나라들은 다 부담을 잇게 될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진보 쪽에 우리나라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뭐 코로나 때는 저는 좀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자본주의 트렌드가 저는 중물가 중금리 트렌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마치 보수는 긴축 재정, 진보는 확장 재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이론적 도구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잘못된 접근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과 긴축 재정과 균형 재정을 세 가지 모두를 좀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구 구조가 우리가 2000년에 노인 비중이 7%였어요. 예. 전체 인구 대비. 근데 이제 2025년에는 20%가 돼가지고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 2000년, 201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라였는데 예. 급격하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일곱 가지가 다 바뀌고 있네요. 네. 다 바뀌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은 세계관은 원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를 접하지 않고 그 뉴스는 또 너무 단편단편적이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상식들 경제에 관한 상식, 외교에 관한 상식, 안보에 관한 상식 그런데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볼 건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건지 말 건지 남북 평화회담과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외교의 우선순위를 멀려둘 건지가 다 저는
우리가 여기 세계관을 맞출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불평등을 어떻게 볼 건지,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볼 건지, 취업을 어떻게 할 건지, 노동 시장을 어떻게 볼 건지.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이게 싹 다 바뀔 거다. 야. 한화 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저희 운동 선수로 보면 종목이 바뀌는 건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한테 이제 다음 경기는 바둑입니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거죠. 야, 이거. 그리고 빨리 달리던 사람이 이기던 게임에서 네. 경우에 따라선 이제 약간 경보 게임으로 바뀌는. 빨리 달리면 실격합니다. 뭐 이런 거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뭔가 약간 반대 방향 또는 많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글로벌한 글로벌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저는 이제 그래서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변화 및 다섯 가지 특징. 네. 우리 이제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 변화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네. 지금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성장 속도를 그래도 꽤 계속해서 거기서 못 사는 의 기준은 뭔가요? 뭐 GDP죠 뭐 GDP.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한 3만 3천 달러 언저리도 될 텐데요. 네. 그거가 3만 3천 미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이 0%, 0.5%, 1%, 1.5%, 2% 이런 게 있고 그동안은 우리가 3% 이상씩 성장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동안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종의 이제 그 성장률의 둔화가 있을 수 있고 예. 성장을 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저성장, 제로성장, 마이너스 성장 세 가지라고 치면 예. 2프로님이 질문하시는 건 마이너스 성장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이는 지켜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기회를 다시 뭐 잘 위기를 기회를 삼아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열렸을 때 그때가 큰 변화였는데 그쵸. 우리는 그거 기회로 만들어서 떼돈 벌었잖아요. 네. 또 뭐 그런 게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정답 없는 거니까. 정답은 없는데 저의 생각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맥시멈이 저성장인 것 같고 네. 성장률 둔화 자체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악은 마이너스 성장을 생각하는데 예. 말 그대로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볼 건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수출 중심 경제 노선과 중화공업 중심 노선을 취하면서 대기업한테 좀 자원을 몰빵한 경향이 있었고 네. 그 얘기는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안티테제로 반작용으로 진보 쪽에서는 유신 반대와 중화공업 반대와 대기업 반대와 수출 반대가 맞물려서 작동을 했어요. 네. 이 보수는 수출 대기업 뭐 이제 유신을 같이 추진했던 예, 거고 예. 한국은 예. 이제 민주화 세력을 같이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진보 쪽 경제학자분들은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거는 대외 의존도가 심한 거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야 된다. 실은 그런 문제식이 연장으로 나오는 게 소주 성장책이었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네. 그래서 내수 기반 경제 성장. 근데 저는 그거는 한국 경제의 단점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동안 그게 다 장점으로 작동한 측면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수출을 너무 워낙 많이 하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거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서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지 안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나라 사이즈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수출 중심 노선을 계속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앞으로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동남아시아 아세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와 아세안. 몰디브 보라카이. 거기는 이제 관광 아까 말한 이제 자원 부국, 이제 그 발전 국가, 네. 그다음에 관광 부국, 네. 이제 관광 부국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등등 포함해 가지고 인도까지 넓게 보면 포함해서 아세안 10개 국가, 인도, 그다음에 넓게 보면 이제 방글라데시까지. 네. 그렇게 본다고 치면 여기가 한 15억 가까이 아마 될 거거든요. 네.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15억 20억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에 올라타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시장으로서 둘 다인데요. 생산 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저력이 있는 나라의 성장률이 높았고 네. 우리가 중국에는 중국에서 제조를 했던 거거든요. 제조를 하고 중국 공장에다가 중간재를 팔았던 건데. 네. 베트남 공장과 인도 공장에다가 중간재를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는 중간재를 파는 거. 네. 그다음에 노동력. 그다음에 시장. 이게 세 가지 맞물리는 거죠.
네. 오늘 이번 그동안 오늘 해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렇게 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일본. 네. 지금 중국이 하던 일을 훨씬 30년 전에는 일본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네, 일본, 한국, 대만. 대만, 중국. 이게 다 세계의 공장들이었어요, 사실은. 네. 사이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제 중국도 그거 안 하고 못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공장으로 넘어갈 건데. 네. 말씀하셨듯이 세계의 공장이었던 이 경제 기적을 이룬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있잖아요. 네. 공산주의와 맞붙어 있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친미국가이고. 친미국가이고. 제조업 수중심이고. 뭐. 근데 아시아 국가들 보면 네. 공산주의와 마주해 있습니까? 네. 뭐 뭔가 뭐 그 절실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나무에 열매 맺히고 공산주의와 마주하고 있다는 거의 개념적 본질은 강력한 적대 국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 보고 합시다라고 하면 네 합시다 하는 그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베트남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과 전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반중 의식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냐 아니냐 본질이 아니라 위협적인 강한 알겠습니다. 국가.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 위협적인 나라. 특히 미국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시아가 중요해진다. 네. 하는 이야기. 자, 오늘 불평등 연구 시간에는 역시 오늘도 불평등을 빙자해서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0년간의 특징들을 쭉 지켜보고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에브리띵이 다 바뀌고 있다가 오늘 결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찍어주신 것 중에서 인구 구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는 이 나라의 문제가 네. 저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찬 소장님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